그러면은 동사가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동사. 자, 글쓰다, 만들다, 지어내다, 웃게 하다, 격양시키다 이렇게 쭉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이 중에서 제가 한 페이지에 내가 좋아하는 동사 아니에요? 잘하는 동사.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되는 거. 두 개. 지금 한 페이지에 두 개씩 골라보시는 거예요. 글쓰다, 만들다, 지어내다, 웃게 하다 쭉 있죠. 조립하다, 요리하다, 움직이다, 연구하다. 이 동사가 쭉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동사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동사 중에서 내가 두 개 골라보세요. 말을 하시죠. 네. 내가 잘하는 동사 두 개. 오, 장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식. 장식을 잘하는 사람. 여행하다. 치료하다. 자, 치료하다. 이것도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동사. 누굴 치료해주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나는 여기서 나한테 내가 잘하는 거세요. 자신이 잘하는 나만의 동사. 두 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쪽으로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동사 컨설팅하다. 저도 컨설팅하다 잘하는 동사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쭉 한번 써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동사들 있잖아요. 교감하다, 어필하다, 이수민. 오, 이수민 나게니 인프제세요. 야, 이 2%밖에 안 된다는 인프제시군요. INFJ. 그 저번 주에 우리 그 공부했었는데 인프제가 정말 그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아요. 인프제시군요. 네, 인프제가 MBTI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요. ISFJ. 기도하다 감동시대. 김한나님. 야, 우리 김한나 날개님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감동 살피다. 야, 차, 역시 힐링 스터디다 보니까 다들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런 거에 다 잘하시는군요. 농사 짓다, 요리하다 이런 건 좀 안 나오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것을 먼저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진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딱 생각해 보세요. 진로 하면은 엄마들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김윤주님 감동 이어주다. 와. 요즘에 뭐가 뜬데? 요즘에 돈을 뭐가 잘 번데? 근데 이거 너무 잘리지 않겠어? 이거 오래 가나?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 진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네. 예, 돈을 잘 번데,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대. 이런 얘기들은 그 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추측이지, 나의 인생의 진로하고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네, 진로 그야말로 방향이란 얘기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 근데 그 방향이 조금 수익이 나면 훨씬 더 내가 좀 불편하지 않게 살지.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했는데 너무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그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의 방향이 내가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거에는 우리 기억나시죠? 저희 생애설계 할 때 경제적인 거 들어가잖아요. 요소에, 행복 요소에. 그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나의 진로하고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MZ세대에서 대기업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그렇게 어렵게 진짜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데 MZ세대들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MZ세대는요 인생을 허비하기 싫다라는 아주 똑똑한 거죠. 유능하고 현명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성세대에는 이런 현실, 돈 이런 것에 자기의 인생을 얽매이는 성향이 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나의 가치적인 거와 어떤 그런 수익적인 것을 균형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하고 원하는 분야 진로를 수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요. 그런 사람 돈도 잘 벌어.
사실은 보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을 그만두게 되고 쉽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인생의 어떤 그 낭비되는 시간을 막고자 이런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